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역주도 일자리를 본격 추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전국 두 번째 특광역시 중 최대인 국비 271억 원을 확보, 지방비 등을 더한 총 541억 원을 투입해 청년 2,620명 일자리 지원에 본격 시동을 겁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신산업 분야로의 산업구조 대전환 등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사업 현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로 분류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인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19개를 비롯해 청년 1,332명이 참여하는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미 1,288명의 청년이 참여 중인 31개 사업과 함께 총 52개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해 2,620명의 청년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청년 인재 등용문은 34세 이하 청년 146명에게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디지털 직무 일자리를 제공, 최대 10개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과 상담 등도 지원합니다. 고졸 청년, 중소기업 디지털 프리허그는 특성화,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출신 청년 200명을 4차 산업 기반 핵심 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디지털 지역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중점 지원합니다. 벤처 디지털 뉴딜 지원은 디지털, IT, ICT 분야 전공자 및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청년 174명이 지역 중소, 상업기업에서 직접 일하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돕습니다. 또 기능 기술 인력 30명, 고용 친화 기업 청년 채용 56명,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청년 고용 30명,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 22명 등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도 청년 일자리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대구시 홈페이지 2021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통합 공고에 사업 총괄 안내문을 참고해서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대구시 홈페이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통합 공고에 사업 총괄 안내문을 참고해 사업별 운영 기관 등으로 세부 신청 방법, 일정 등을 확인 후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 새로운 유형인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은 언택트, 디지털 중심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고 기존에 추진해온 지역 정착 지원형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공통적으로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을 추가로 청년에게 지원하고 기업에서도 필수적으로 월 4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하는 한편 고용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청년 유출 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2,620명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특히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갈 미래 핵심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고용을 주저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114 임채환이었습니다.